말레이시아 인구는 약 3,300만, 면적은 남한의 약 3배 정도이며 코타키나발루가 있는 동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가 있는 서말레이시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구 구성은 다수를 이루는 말레이 약 60-70%, 화교 20%, 인도 10%, 그리고 소수 원주민 민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동 이슬람, 동남아, 중국 남방, 인도 남부 힌두교 문화, 음식을 체험할 수 있어 하나의 나라를 여행하지만 세계의 나라를 여행하는 체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대표하는 무슬림 말레이, 인도 남부 타밀 음식 말고 한국 사람의 입맛에 가까운 중국 화교 음식 중에 여행 중 많이 접하는 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면 음식을 소개하고자 두 가게를 약 10일 정도 다녔습니다. 그 내용의 정리이며 아래가 메뉴입니다. 길을 걷다 화교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시면 이 메뉴 중에 한두 개 이상은 있을 겁니다. 코로나 전에 1년 이상 아침 저녁으로 일주일에 4번 이상 먹었던 면 음식입니다. 대부분의 한국분들이 맛있게 드십니다. 주 재료는 쌀면에 야채, 어묵, 돼지고기 혹은 닭고기입니다. 이 집은 국물이 너무 맛있어서 이 집의 음식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보통 12시 30분이 되면 재료가 없어 문을 닫습니다. 얇고 드라이한 면이 쓰이고 기본 재료는 처음 면과 비슷하며 작은 완자가 몇 개 있습니다. 저는 넓고 축축한 면을 좋아하는 편이라 자주 먹진 않으나 부담 없이 드시기에 좋습니다. 앞에 소개한 면의 볶음 버전입니다. 약간 단맛이 나고 가끔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자가 든 국도 서비스로 줍니다. 완탄미라고 하는데 중국 화교 음식인데 윈둔면 구름을 먹으면 면이라고 하는데 완탄미라고 합니다. 미가 면이란 뜻인데 와 이게 6원이에요. 약 1,800원인데 와 수프도 주고 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이게 쌀이라서 너무 좋아해요. 네, 다 먹었는데요. 약간 달짝지근한데 여기다 요거 고추 있어요. 요 고추를 한두 개씩 여기다 다 먹어서 먹으면 아 그 단맛과 그 매운맛이 청양고추 정도는 아닌데 아 되게 좋은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아요. 면에다가 고추 한두 개씩 떨어져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저는 만족합니다. 1,800원에 커피 1.5원, 500원 정도. 예, 좋은 점심이었습니다. 맨 앞의 고테아오 수프 볶음 버전입니다. 짜장면 맛이 나서 좋았고 돼지고기가 들어있는 완자 수프를 줍니다. 가끔 먹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돼지고기에다가 멸치, 채소, 그리고 소스 볶아서 나왔는데 오 맛있어 보이네. 생각을 못했네. 미안하게 짜장면 맞나요? 내가 충격을 넣나? 와 뭐 이런 음식을 먹게 되네. 약간 짜장면 맛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드셔볼 것을 권합니다. 이분인데요. 음식을 진짜 잘해요. 와, 진짜 맛있게요. 와, 제가 먹어본 남성적인 매력이 강한 이분의 음식에 저는 팬이 되어 있습니다. 아, 저분이 카메라를 의식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초코티아오라는 건데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뭐 볶음면 같은 건데 야 이게 고기도 많이 들어있고 이런데 단독 육린기시네요. 우리나라 돈 한 1,800원? 아, 근데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이 아저씨 하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위해 약 10일 정도 음식을 먹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면입니다. 얇은 면을 좋아하시는 분께 권합니다. 돼지고기와 맛있는 중국식 소세지가 적당히 있어 좋았습니다. 이분의 면 음식도 맛있어 추가로 소개합니다. 약 20일 정도 먹었습니다. 사람이 없을 때는 저의 반응을 살핍니다. 음식으로 서로 소통하는 느낌도 좋아 이곳을 자주 옵니다.
제가 그냥 처음 시켜본 음식인데 아, 너무 맛있어서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너무 바빠서 딴 걸 못 시켰어요. 네. 세 번째 먹는데 맛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쌀, 면이 있고요. 돼지고기가 있고 새우도 있고 네. 아우, 짭짤하게 맛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국물로 밥을 비벼 먹으면 되고요. 아, 빨리 이 사람이 좀 안 바쁘면 딴 것도 시켜보고 그럴 텐데 일단 아 이거 이게 유행 양푼이라고 하는 건데 8원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2,400원 하는데 아 맛있습니다. 하나의 아이템이 몇 년을 생존하기 힘든 세상에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서민들의 애환과 함께 내려온 이 위대한 음식을 제 혀로 간단히 평가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말레이시아를 처음 여행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부족하지만 기획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